네, 부동산 실전 투자에 대한 모든 팁을 공개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궁금한 점참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팁 챙겨가시고요.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실 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황규현 ANC 도시개발 이사, 그리고 오성현 ANC 도시개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077-6393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 주시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의 투자 팁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황규현 이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부동산 정보 어느 지역일까요? 네, 요즘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들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집값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더 높아진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강남 두 지역에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알짜 매물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명문학군의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할수 있겠고요. 3룸의 거실, 그리고 화장실 두 개로 지금 이미 준공이 완료된 또 풍부한 녹지 공간과 직주 근접도 상당히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서초동의 고급 주거단지의 고급 빌라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대로, 그리고 테란로 중심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에 전월세가 아주 풍부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투룸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논현동의 언주역 역세권에 초역세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직선 거리로 보시게 되면 채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투룸의 신축 물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강남의 두 주요 지역이네요. 서초동과 그리고 논현동의 물건 가져오셨는데요. 과연 오성현 이사님은 또 어떤 곳 데려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테헤란로 안에서도 가장 중심 위치하고 있는 역삼역입니다. 역삼역 인근은 이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대형 오피스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요. 자, 그만큼 이 임대 수요가 정말 풍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삼역 인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핫한 강남권의 역삼동 물건 챙겨 오셨는데요. 먼저 황기현 이사가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5층 중 3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5억 4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4억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7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3억 2천만 원 예상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6천만 원, 월세시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먼저 만나볼 곳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의 다세주택인데요. 우리 서초역 하면은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한 입지를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급 빌라 지역이 되겠는데요. 고급 주택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입지적 장점이라든가 공통적인 입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 학군, 그리고 풍부한 녹지 공간,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초구 최고급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초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도보로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방배역도 비슷한 거리면은 이동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서리풀공원, 몽마르뜨 공원이 위치해 있게 되겠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은 매봉재산이라든가 우면산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위아래로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라든가 백화점, 예술의 전당 등이 아주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인 강남 테헤란로 중심 업무타운,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까지도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상당히 용이한 입지가 되겠고요. 풍부한 녹지 공간에서 직주 근접까지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명문학군, 강남에서도 유명한 명문학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서일초라든가 서초중,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의 명문학군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명문 학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군 관련 이주 수요도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학군이 뛰어난 지역에 보시면은 강남의 부동산 집가는 항상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한다 할 수 있겠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보면은 가장 먼저 상승한 거를 저희가 또 이렇게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안정 투자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뭐 남부 터미널, 그리고 우면산 터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교통망 아주 우수하고요. 대규모 업무지구 배후지로서, 그리고 명문학군 때문에 풍부한 임대수요 또는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허재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가장 근거리에 있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물건지 바로 뒤편에 보시게 되면 서리풀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리풀 공원은 서초대로 노선 중에서 딱 내방역까지 이어지는 걸 딱 가로막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널을 공사 중에 있는데요. 군사시설로 인해가지고 생활권을 약간 동서로 분리해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방역을 가시게 되면은 몽마르트 공원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해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로와 방배로 구간의 터널을 개설해서 강남 지역에 동서축으로 연계되는 도로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2월을 개통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공정률 한 65% 정도로 준공은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관통이 되게 된다면 테란로 그리고 강남 일대에 활발하게 지금 들어서 있는 IT라든가 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등이 서쪽으로 더 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집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과 함께 13,000평 부지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동의 랜드마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법조타운, 테란로, 그리고 한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한점 부지까지 한 라인으로 연결하는 거대 업무 지구의 형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은 용적률 800%의 종상향에서 중심 상업지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된다면은 유입 인구만 약 4만 명 정도 이상의 유입 인구가 예상되는 주변 집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롯데칠성 부지 바로 옆에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한남 서초 양재RC 구간을 지하하고 지상에 17만 평의 공원화 조성,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녹지 공간 창출과 함께 소음, 교통체증의 완화로 주변 집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의 영향권에 있고요.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이주 수요와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건물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게 되겠고요. 6m 도로 양방향의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북 양방향 북도를 접해 있기 때문에 뭐 사선으로 잘려 있는 건물 전혀 없겠고요. 똑바로 아주 예쁘게 들어서 있는 고급 빌라가 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라도 입주라든가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대지 130평에 총 5층으로 들어서 있는 건물인데요. 3룸에 화장실 2개, 총 16세대로 된 고급 빌라가 되겠습니다. 외관 또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주차 출입구는 슬라이딩 주차 개폐기, 그리고 원목 재료로 만들어진 고급 출입문, 그리고 15인승의 넓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아트월도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아파트로 보신다면 한 23, 4평의 아파트라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실사용 면적은 19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3인 가구, 4인 가구도 충분히 사용하기만큼 좀 넓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차가 1대1, 지정 1대1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 나오시면은 샘플이 아닌 실매물을 직접 보시고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3룸 구조의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가격적인 매력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급 빌라 지역이고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로 전세 임대로 보시게 되면은 전세 예상가로는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갭 투자 하신다면은 6천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월세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데요. 임대 사업자로 대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은 매월 대출 이자 제외하고도 매월 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도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직장과 학군 관련 이주 수요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시세 차익형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똘똘한 한 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 전에 유의점을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건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전화로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것보다도 꼭 현장 방문하셔서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꼭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은 현장 인장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현장 나오셔가지고 위치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이미 다 지어진,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내부 내장재라든가 마감 꼭 체크해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기를 유의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풀리고 있는데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최고의 입지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어서 오성현 이사님이 준비한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삼동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6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2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6분 거리, 정말 최고의 입지인 것 같은데요. 역삼역 하면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 테헤란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역삼역, 이 역삼역의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역삼역에는 테헤란로 오피스 중에서도 이 랜드마크급으로 분류가 되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나 GS타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 약 2만여 명이 넘는 그런 상주 인원이 근무를 하는 정말 이 매머드급 오피스 건물로서 이 다세대 주택의 최대 주택 수요층인 그런 이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 강남권 개발 사업 중에 본 매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 구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2020년 11월 준공이 예정인데요. 이 지역의 직장인들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삼성역에 개발되는 한전부지에 개발되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강남역의 삼성타운, 그리고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이런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가게 될 위치에 뭐 가깝게는 10분 이내, 또 많게는 20분 이내에 모두 출퇴근이 그런 가능한 위치라서 이 강남권 직장인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역삼 이마트나 한티역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서 이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 입지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지로서의 매력, 여기에 주위 상권 발달로 인해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발 호재도 참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남권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한전부지의 개발이 있겠는데요. 한전부지는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5층 규모의 이 메인타워 외에도 호텔이나 오피스, 컨벤션, 공연장 등 총 6개 동의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주변 이 생활 인프라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이 영동대로의 복합 개발. 영동대로 일대 지상은 서울 광장의 약 2.3배 규모의 국내 최대의 차 없는 광장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 지하에는 7개의 광역 교통 시설을 포함해서 동양 최대의 그런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영동대로가 정말 이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역삼역 인근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 약 5,600평 규모 부지에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37개층 한계동과 오피스 전용 35개층 한계동, 이렇게 두 개의 동이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이 동과 동 사이에 고급 리테일 매장도 들어서게 되고 넓은 공개 공지가 설치될 예정이라서 앞에 말씀드린 파이낸스 센터나 지스타와 함께 이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이 있겠는데요. 자, 이곳은 이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어서 업무와 상업, 숙박, 주거가 가능한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자, 이 부지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삼성타운 부지 규모의 약 두 배에 달하는데요. 향후 개발로 인한 그런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롯데칠성부지 개발까지 정말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 역시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건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대지 111평, 정말 넓은 면적의 1층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요. 1층에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6m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진출이 또 굉장히 편리하시겠고요. 대리석 외관에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내 외관 모두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친환경 설계로 인해 이제 관리비가 타 단지에 비해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 이것 또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 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내진 설계가 들어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에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6층 중 2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 두 개 그리고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실 사용 면적이 약 13.4평, 이 최근에 신축 공급되는 그런 다세대 주택에 비해 뭐 적게는 한 평에서 1.5평 정도 넓은 면적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방 이 킹 사이즈가 들어가고도 남을 넉넉한 공간에 붙박이 장이 잘 설치가 되어서 공간을 최대로 활용을 하였고요. 이 작은 방을 활용하신 분들은 이 싱글 침대나 책상을 활용 서브룸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이 옷이 좀 많다 이런 분들은 시스템 앵거를 활용, 넓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내부 그 인테리어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거실이 될 텐데요. 최근 현대인들은 이 거실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거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TV와 소파 그리고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맞벽 구조로서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평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붙박이 냉장고,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전기 인덕션 등 이런 풀옵션 가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 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임대를 놓으실 수 있고요. 실입주하는 분들도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공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면적이 넓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가 역삼동에 그것도 신축 주택이어서 가격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적 매력도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매매 예정 금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로 임대를 하시게 된다면 약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를 임대해 놓으시게 된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자, 대출 2억 2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 투자 금액 약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자를 제한 월 순이익 약 6%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최근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전략이나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나 이 다주택자 분들인다면 이 8년 중공급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한 그런 어떤 절세 전략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 취득세 85% 감면 효과가 있으시겠는데요. 자, 즉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취득세의 15%만 납부를 하면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이 보유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산세 감면이나 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혜택도 있으시겠고요. 또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자,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소득세의 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향후 이 8년 임대 의무기간 완료 후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70%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지금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중과 20%, 뭐 최대 세율 뭐 70% 가까운 세율을 맞으실 수도 있는데 자, 반대로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한 그런 수익 극대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절세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 주요 정보들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이제 황기현 이사님의 마지막 알짜 정보 확인해 볼 텐데요. 논현동으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4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2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500만 원, 월세시 1억 1,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이번엔 강남과 뭐 여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가장 뭐 황금 노선이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다세주택인데요. 초역세권의 물건인데 우리 입지여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네, 강남의 업무와 상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또 채 안 걸리는 직선거리로 200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물건지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이라 할 수 있는 7호선, 물건지 바로 위를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9호선이 바로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물건지 주변 사면의 코너를 보시게 되면은 7호선 논현역이라든가 학동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그리고 언주역이 물건지에서 도보로 모두 이동이 가능한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지도상에서 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중에서도 공항으로 연결되는 9호선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강남으로 들어오기 한 편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주역의 유입인구, 주변에서 유입되는 유입인구의 폭을 상당히 넓혀주는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호선은 또 3단계 연장 구간에 구간 개통이 보훈병원까지의 구간 개통이 올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의 확대성은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를 보시게 되면 강남대로 지하로 지금 그 신분당선에 연장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뿐만 아니라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도 모두 환승역으로 바뀌는 또 교통망까지도 상당히 우수하다 할 수 있겠고 강남에서 강북을 잇는 교통망은 더욱더 좋아지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라든가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한남대교 등의 이용도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테헤란도 중심 업무타운과 강남대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업무와 상업의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업무지구와 뭐 논현 목적골목이라든가 영동시장, 24시간 꺼지지 않는 활발한 상권도 바로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대형 병원, 재래시장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강남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축의 공급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임대수요, 1인 가구의 임대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직주근접지로 인기가 참 많은 곳인데요. 우리 개발호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신분당선은 연장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논현이라든가 논현, 신사역도 모두 환승역으로 변모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은 그만큼 뛰어나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동쪽에 물건지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전부지 개발이라든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신사업 올 연말에 착공을 예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시면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 개발도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확실히 다른 쪽으로 메모드급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상당히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하 4층부터 6층까지 들어설 예정에 있는 지하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모두 7개의 노선이 환승센터를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인프라까지 확충되는 대형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에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가 교통 인프라까지 확충되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 수요자라든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대형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우리 건물의 특징도 짚어볼까요?
네, 대리석 외관으로 설치가 되겠고요. 지금 한참 준공 중에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든가 친환경 마감재로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대지 126평에 남서향 도로를 끼고 있는 18세대가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로는 투룸에 거실, 세탁실을 따로 둔 구조가 되겠고요.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고급 풀옵션까지 제공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풀옵션의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우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 집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분양가는 좀 저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5,500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 보시게 되면은 약 3억 2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으로 보시게 되면은 3,500만 원이면 소액 투자 가능하다 할 수 있겠고요.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 젊은 층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전월세 수요까지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보증금 3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의 수익형 투자에 접근도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참 매력적인데요. 우리가 투자 시 유의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꼼꼼한 자금 운영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본이든 대출을 활용하시든 꼼꼼하게 자기 자본 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이라든가 뭐 어떤 게 규제가 있는지 득가실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자본 활용 계획 꼼꼼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강남구 논현동 다세주택 주요 정보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참 많으시죠?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부동산 알짜 포인트들 모두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현 ANC 도시개발 이사, 오성현 ANC 도시개발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